안녕하세요. 다영뚜바입니다. 밥 먹으려고 오늘 아침에 점심 겸 아침 겸 음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고구마 줄기 볶고 그다음에 무시라기국 끓였어요. 들깨 가루 넣고 그리고 이거 털고 굵은 멸치를 볶아보려고 합니다. 생선 조림처럼 맛있게 볶을 거예요. 이렇게. 마른 멸치를 이렇게 구워야 돼요. 일단 이렇게 후라이팬에 넣고 구우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꼬들꼬들하니 며칠 가도 맛있어요. 그대로 있어도 맛이에요. 깔끔한 맛이에요. 원피스로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볶아졌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양념에 들어가겠죠. 일단은 포도씨유를 넣고 볶을게요. 포도씨유 밑반찬에 고추하고 무말랭이 피클로 담아놓은 양념 간장에다가 절인 거 그거 하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밑반찬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마늘종하고 청양고추하고 그냥 맵지 않은 고추 아삭이 고추를 젓갈에다가 간장이랑 섞어서 맛있게 양념을 해서 팍팍 끓여가지고 담갔다가 가을에 했다가 지금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맛있어요, 아주. 이렇게 한번 볶은 다음에 고추. 이렇게 청양고추를 항상 냉동을 시켜놓습니다. 냉동시켜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썰어서 볶으면 똑같아요. 그냥 밥. 안 올린 고추하고 똑같은 맛이 나니까 항상 얼렸다가 이렇게 끓으세요. 맛있답니다. 고추를 넣고 볶는 거는 이제 멸치에 매운맛이 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고요. 마늘도 이렇게 올려놨다가 저거 쓰거든요. 좀 찌리고 고춧가루 이 멸치 볶음은 생선 졸인 거나 비슷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줄이고서 이렇게 볶으세요. 그러면 고추기름 넣은 것처럼 아주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진간장을 좀 넣어요. 진간장. 2큰술만 넣어요.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 소주를 넣어요. 소주 두 스푼 물엿을 많이
세 스푼 정도? 세 컷을. 그러면 꼬끄러내지면서 녹기도 나고 맛도 좋아. 점점 예뻐지죠, 색깔도. 간단해요. 힘들지 않고요. 설탕을 조금만 넣을게요. 멸치는 조금 들어가야 돼요, 설탕이. 네,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소주를 넣기 때문에. 자, 참치액젓 조금만 넣을 거예요. 감칠맛이 나거든요. 여기 참치액젓 없으면 멸치액젓을 넣어도 돼요. 맛있게 완성이 됐어요. 꼭 생선 졸인 것처럼 이렇게 요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밥도 맛있고 쫄깃쫄깃하니 아주 먹을만 할 겁니다. 맛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 껐잖아요. 이렇게 대파를 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뜨겁기 때문에 파 향이 들어가면서 더 맛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데쳐지면서 자기네끼리 섞어지면서 반숙으로 익거든요. 파가 이게 더 맛있어요. 씹히는 맛도 있고. 완성. 감사합니다.